내가 아직 많이 안 커서 그런데 얘보다 아. 동생이면서 엄청 큰 애가 있거든. 훨씬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우와, 정말 왜 이렇게 커? 이름이 미란이에요. 아, 성은 장씨구나. 지금 여러분 보까잖아요. 우리 아일랜드 할 때는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했거든요. 지금 두 손으로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 엄청 커요, 진짜. 파출토 김군 채널은 전 국민의 즐거운 행사 랩탈 페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치류 동아리인 리키에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인천까지 나와있습니다. 리키에너스들 로컬 구분 방법부터 마지막에는 엄청 귀한 리키에너스가 여기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유익한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보시죠. 렛츠기릿! 자, 지금 이제 이 많은 리키에너스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리키에너스를 설명하려고 정말 전문가를 모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리키를 10년 이상 사육을 했고 지금도 100마리 이상 리키를 키우고 계신 이분이 누군지 바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안해요 여러분, 또 왔어. 아니 갑자기 왔어. 사실 저희가 랩탈 페어 미팅 때문에 왔다가 아니 갑자기 우리 구독자분이 리키 좀 찍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났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리키 갑자기 준비하라고 시킨 거야. 한 시간 반 거리를 들고 오셨어. 찍어주라고. 근데 이분이 리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거든. 그치, 리키 좋아요, 진짜. 그 리키 이거 보는 방법이 되게 어려워요. 리키가 정보가 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리키가 너무 없어. 그래서 이번에 갓 잡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호프 보는 방법, 퀄리티 보는 방법. 딱딱딱. 선생님이잖아. 아, 그치. 그치. 오늘의 1위 선생님. 물론 뭐 생긴 건 이래도 선생님이에요. 생긴 게 없어. 아, 죄송. 아, 죄송.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준비를 해놨거든요, 저희가. 자, 뭐, 어떤 것부터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 리키는 두 가지를 딱 나눕니다. 아, 두 가지? 아일랜드와 네. 그랜드 테라. GT라고 부르죠. 네. 스칼레 동양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GT가 있고, 그랜드 테라가 있고, 네. 주변에 군도들이 막 있어요. 거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다 분리돼 살다 보니까, 네. 지역적 고립에 의해 애들이 네. 조금씩 특성을 갖추기 시작한 거야. 그런 걸 로컬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 똑똑하네. 아, 나 파충이 28년 키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개척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전형적인 아일랜드에 조금 짙은 타입이네요. 지역명에 따라서 이름이 붙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누아나입니다. 제일 많이 네. 보급되어 있는 애들이네. 그렇죠. 누아나, 누아미 네. 네. 둘이 굉장히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누아미가 좀 작고 네네. 누아미가 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나 전혀 구분 못하겠는데. 네.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아나의 대표적인 패턴 모양은 어떤 거죠? 대체적으로 네. 그냥 이런 굵은 반점이 여러 개가 있고 점이 좀 굵직굵직하다. 근데... 그리고 패턴 컬러가 바디랑 여기랑 비슷해요. 막 믹스된 느낌이 별로 없고 약간 단조로운 느낌이다. 단조로운 느낌. 아, 그래서 제일 저렴하구나. 베이직한 느낌. 베이직. 순정. 아. 아, 순정? 그렇지. 아, 순정이 원래 제일 좋은 거거든. 아일랜드 작다고 했잖아요. 네. 엄청 크거든, 지금. 이게 근데 네. 아일랜드 중에서는 조금 사이즈가 있는 편이긴 한데 네. 평균적으로 아일랜드가 한 뭐 150에서 크면 200g대. 그럼 이 친구 지금 몇 그램 아니에요? 이 친구는 거의 200 정도.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느낌. 아니. 아, 너가 100kg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체질 공개한다. 죄송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누아나긴 한데 그니까 얘보다 퀄리티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친구예요. 누아나, 누아미 구분하는 방법이 원래 뭐예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 네. 사이즈로 구분을 한다고요. 그... 보통 누아나가 더 크다고 하고요.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거긴데 사람들이 꼭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 사람들. 아니 눈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걔랑 얘랑 모양이 다르거든 지금. 아 얘는 조금 패턴이 많은 아이예요. 짜글짜글한. 이게 그렇지. 그럼 더 고퀄리티죠. 고퀄리티로 보죠 이런 애들. 찢어져 있는 애들.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무기 쪼개진 거야 다. 야. 이런 애들을 더 고퀄리티로 보고 이게 더 많아서 꽉 찬 애들은 뭐 그라닛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개량을 많이 해서 이 플레이크의 컬러를 핑크 플레이크 들어봤죠. 레드 플레이크. 빨개진 빨개졌어. 근데 비싸지. 바로 패턴이 되면 레드바. 아무튼 이 누아미랑 누아나는 사실상 구분의 의미가 크게 없. 같은 로컬이어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기가 분명히 여기 순서가 무슨 순서인지 모른다고 해놓고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놔뒀대. 아니 그게 아니라 거, 그래서 반사기꾼이야. 그걸 캐치를 안 해. 그걸 캐치를 해. 그냥 아니, 그렇게 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몰라. 브로세가 와 있네. 아 브로세. 네, 아일랜드 브로세. 중에 이제 또 브로세라는 로컬이죠. 이렇게 좀 붉은 패턴들이 브로세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붉은 느낌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누아미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초기에 리키 시장이 열릴 때는 이게 아 이건 누아미, 이건 누아나, 이건 브로세 그래서 그런 애들이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그 안에서 걔네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누아나, 누아미에서 우리가 브로세라고 생각했던 형태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위에 조상이 아주 가깝다라는. 그렇지. 그렇지. 뭐 사장님도 고릴라랑 가까운. 아니야. 봄맞이 벚꽃 특집으로 랩타일 페어가 3월 30일에서 3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4월 6일에서 4월 7일 서울 양재 AD센터에서 도합 3,000평 규모의 역대급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 얘는 더 빨간데요? 이 친구는 카나와입니다. 나 구분이 안 돼,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그냥 패턴이 좀 많고 더 빨갛다. 네. 근데 카나와들 중에 네. 이렇게 좀 벚꽃 핀 것처럼 좀 굵은 패턴이 많은 애들이 있거든요. 브로스에서 약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보죠. 그걸 이제 카나와라고 많이들 해요. 로꼬 특징상 좀 더 많은 패턴과 좀 더 붉은 컬러감을 지닌 애들을 카나와라. 근데 중요한 건 수입 들어왔을 때 카나와로 들어온 애들 자손들 그렇죠. 로세 다음에 이제 카나와 순서대로 그래도 나눴네 이거. 네. 아, 그런 건가? 그걸 알 리가 없는데. 사실 내가 났어요. 아, 미안해요. 이제 마지막 아일랜드죠. 근데 이 친구는 네. 모로라는 로컬이거든요. 좀 누리끼리 하는 게 많아요 얘네가. 아 모로는 붉은색이 아니고 네. 노란색. 네. 조금 이제 고전적인 로컬이거든요. 아일랜드가 처음 유통될 때 누아미 누아나 모로가 많이 인기를 그냥 기본 사이즈들이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제 색깔이 좀 좋은 브로세랑 카나와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잊혀지기 시작한 거야. 잘 안 치워. 아,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모로 오랜만에 들었어 지금 머리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한테 모로라고 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모로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 죄송합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나 이거 끄면 꼬들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네. 다음은 GT입니다. 아일랜드 이제 군도 섬에 작은 섬에 사는 친구들이었고 네. GT는 본토잖아요. 본토가 크잖아요. 네. 애들도 커요. 리키 하면은 큰 거. 빠져 사이즈 거의 한 두 배 느낌이에요, 지금. 상당히 애가 크죠. 진짜 크네요. 그리고 꼬리도 되게 길어요. 약간 좀 길쭉길쭉한 애는 느낌이.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머리에 지금 막 상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상처긴 상처예요. 이거 왜 상처가 왜 있는 거예요? 관리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메이팅할 때 격하게 사랑을 하는구나. 그렇지. 그런 스타일들이야.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수컷들이 대체적으로 암컷들을 물어뜯는데 얘는 수컷인 것 같은데. 여자친구한테 겁나 뚱뚱이 맞았구나. 좀 맞았어. 리병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 틈만 나면 들어오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러면 로컬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믹스예요. 그랜드테라는 지역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맥을 기준으로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고립된 거에 따라서 야테, 호인디미에, 험볼트, 코기스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중에 두 로컬이 섞이면 GT 크로스라 그래요. 그게 그 친구예요. GTX는 아일랜드하고 GT를 합쳤을 때 GTX라고 하고 GT끼리 로컬만 다르면 GT 크로스라고. 그러면 이 친구는 왜 준비를 하신 거예요? 뭔 특징을 보여드리려고? 이 친구는 네. 일단 GT가 여러 가지 믹스됐을 때 네. C타입이라고 있어요. 엄청 길어지는 애들. 아, 길다. 네. 이게 딱 봐도 애가 무지하게 길잖아요. C타입들이 길고 패턴이 많은 애들을 얘기를 하는데 길쭉해. 얼굴도 되게 뾰족하고 길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C타입 GT 잘 봤습니다. A타입. A타입의 특징은 뭔가요? 패턴이 없어요. 아까 전에 스팟 같은 거. 굵직굵직한 거, 흰 색깔. A타입은 완전히 민자네.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야테라는 로컬 친구인데 네네. 야테 로컬에 이렇게 전혀 무늬가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아, 얘는 야테의 A타입이에요? 그렇죠. 원래 일반적으로 고퀄리티 하면 패턴들이 많아야지 고퀄리티라고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없는 게 오히려 고퀄리티예요. 패턴리스. 아예 패턴이 없는 타입들. 얘네들도 아예 옆에 옆구리에 점이 이렇게 박히거든요, 원래. 없는 그 점마저 다 없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야테의 특징은 뚱뚱하고 커져요. 그리고 약간 체형이 확실히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안 커서 그런데 얘보다 동생이면서 엄청 큰 애가 있거든. 적재형 케이지 특대 사이즈. 훨씬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우와, 정말 왜 이렇게 커? 이름이 미란이에요. 아, 성은 장씨구나. 아까 우와. 말했던 이런 패턴의 점이 있죠. 아, 얘는 퀄리티로 따지면 쟤보다는 저퀄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기본형이에요, 모양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까잖아요. 우리 아일랜드 할 때는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했거든요. 지금 두 손으로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 엄청 커요, 진짜. 심지어 얘가 막내라고요? 막내예요. 몇 살이에요? 얘는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세 살이 돼야지 제대로 된 사이즈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크고 있어요. 우리 얘 이름 민식이로 바꿉시다. 아이 대성이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500g까지는 크겠네요. 제가 거의 그 정도까지 클 것 같아요. 진짜 까만데요? 진짜 뽑아요. 우와 씨, 미쳤다. 색깔 봐봐. 리키가 어떻게 이런 색깔을 가질 수가 있지? 아니 이거 완전히 금 색깔인데요? 그렇죠. 얘 이름이